현대차와 삼성자동차는 지난 달 내수 6,175대, 수출 7,545대 등 총 1만 3,720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. 내수 판매는 전월 대비 5.6%, 수출은 0.6% 감소한 기록으로 이는 노사 이슈 및 경쟁사의 주요 신차 출시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. 8% 감소한 1,713대를 기록했지만 LPG 모델 판매는 전월 대비 106% 증가한 1,090대를 기록했다. LPG 판매 비중은 63.6%를 나타냈으며 고급 트림을 선택한 고객 비중은 60%를 차지했다. SM세건은 총 601대가 판매돼 전월 대비 92% 증가한 성장세를 보여줬다. LPG 판매 비중은 98%로 LPG 모델 판매 증가가 전체 판매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. 한편, UM6는 지난달 2,752대가 판매되며 전체 판매량은 전월 대비 4.1% 감소했다. 다만 가솔린 판매 비중은 전월 대비 5% 증가세를 나타냈다.